지금 너한테 찡찡찡 잦아진 소리를 티징을 해서 리더십으로 경고를 줬어요. 지금도 찍찍 소리가 나죠. 에이!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면은 바로 저도 압박을 풉니다. 리더십을 풉니다. 쟤를 향한 관심을 끊어줍니다. 편안하나 평안에 이르렀느냐 가을이 응? 가을팅이 평안에 이르렀느냐 응? 아주 약하게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가을에도 약간 으르르르르르르 하지만 괜찮아요. 네. 에이, 이제 입질을 안 합니다. 꼬리 살랑살랑. 저렇게 약간 내려가 있고 중립적인 행동이에요. 한 발을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약간 중립적이지만 긴장을 하고 나의 시그널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쟤를 쳐다보고 연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생동 감퇴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낮은 소리로 징징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게 분리불안하고는 좀 다른 게요. 밖에서도 아까 짓고 그랬는데 분리불안하고 다른 거는 분리불안은 말 그대로 불안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표정이나 아까 밖에서 짓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짓는 행동들을 보면 불안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습관입니다. 헤비 서킷, 뇌신경이라고 헤비, 습관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그 짖는 행동, 그러니까 찡찡대거나 티징하는 행동, 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환경을 지금 세팅해 줌으로써 그쪽 자극, 감각 행동, 그뇌 과정에서, 행동에 대한 리워드를 지금 아무것도 무시함으로써 그쪽 회로의 행동을, 뇌회로 쪽의 행동을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뇌는 이제 놓칠 건 놀고 들어와가지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걔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인간이 먼저 건드리고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걔들 좀 가만히 좀 내버려도 돼요. 제발 좀. 집에서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그리고 애들이 자거나 그 다음에 쉴때 건들지 말고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독립성들을 유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개를 키우게 된다면요. 아무 문제 없는 개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괜히 개들 대해서 입양해가지고 애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자고 인형놀이하고 애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독카페나 독파크 같은 데 데려가지고 그런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애가 인간 애기들이 아니에요. 개들은 개들 나름대로의 생태 습성이 있다고요. 그거를 인간 아기들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문제 행동을 하는 개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편한 자세로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와서 연희는 강력한 리더십 신호를 보냈더니 아예 안으로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또 계속 찡찡대고 있어요. 저는 연희한테는 계속 무관심으로 대응할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지금 자기한테 뭔가 리액션을 해주길 계속 기대합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애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 뭔가를 계속 해주고 견주들이. 걔들한테 관심을 너무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되어버리면 그게 사라졌을 때 저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